안녕하세요. 서울 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인덕이 많다, 인복이 많다. 인덕이 없다, 인복이 없다. 인덕과 인복이 많은 사람은 정말 부럽고요. 가질 수만 있다면 가지고 싶은 것이 인덕과 인복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베풀고 받는다는 인덕,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인복. 인덕과 인복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인덕과 인복을 가질 수 있는 반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인덕 반지, 인복 반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진 반지고요. 반지 안쪽에 착용하는 분의 사주, 생년월일과 인덕 또는 인복을 새겨서 만들어주는 반지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실제 반지 제작으로 많은 분들이 보석지기를 찾아주고 계세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반지입니다. 인덕과 인복 반지 제작을 위해서는 순금 14K, 18K가 아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플래티늄, PT, 백금이 필요한 것인데요. 백금 중에서도 귀금속으로 순도가 가장 높은 PT 95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금은 아무 색도 없는 변치 않는 하얀색이고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덕과 인복을 기원하는 반지에 백금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인덕과 인복 반지 중량과 디자인, 가격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백금 인덕 인복 반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엔게이지 반지, 반엔게이지 반지, 평반지세요. 크기와 중량별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란 반원 단면의 링 반지. 엔게이지 반지로 불리는 기본 반지이고요. 같은 중량에서 가장 강한 단면을 가진 아이라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 PT 950. 가장 좋은 함량으로 1g, 2g 0.5돈, 2.63g 0.7돈, 3.75g 1돈, 5.63g 1.5돈, 7.5g 2돈, 반지 넓이 1.7mm부터 4.5mm까지 제작이 가능하세요. 실제 착용 시 동그란 단면 때문에 착용감도 좋고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PT 950 각인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사주 생년월일, 인덕, 인복 각인이 되어 있는 반지입니다. 엔게이지 반지보다 조금 더 넓은 폭을 가진 반엔게이지 반지이고요. 볼록한 단면이 아닌 동그란 면에 부드러움이 있는 반지입니다. 같은 중량에 넓은 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반지세요. 1g, 2g 0.5돈, 2.63g 0.7돈, 3.75g 1돈, 5.63g 1.5돈, 7g 2돈, 2.0mm에서부터 4.8mm까지 제작이 가능하세요. 실제 착용 시 단면이 넓기 때문에 반지를 착용한 느낌이 손에 잘 전달이 되고요. 넓은 면적 때문인지 착용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같은 중량의 엔게이지 반지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 크기 차이입니다. 인덕, 인복 반지뿐만 아니고
커플링으로도 인기가 있는 평반지입니다.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반지이고요. 기본 반지 중 디자인이 가장 특별하다 보시면 되세요. 특히 반짝이는 유광뿐만 아니라 무광으로도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1g, 2g 0.5돈, 2.63g 0.7돈부터 7g 2돈까지, 2.2mm부터 7mm까지 제작이 가능하세요. 실제 착용 시 백금 고유의 하얀 색감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고급 반지를 많이 접해본 보석지기 눈에도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아이입니다. 백금 반지를 막상 구매하려면 터무니없는 금액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서울보석에서는 같은 모양, 같은 중량일 때 18K 반지보다 더 저렴하게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량별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백금으로 제작된 인덕 반지, 인복 반지를 디자인별로, 크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백금 반지 착용으로 멋스러움과 함께 좋은 의미도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